네, 안녕하십니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59회 한국체학회 학술대회 여가레크리에이션 분과 학술대회 사회를 맡게 된 서광봉 총무이사입니다. 오늘 발제자분은 총 두 분이 되시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발제자분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우재환 선생님께서 언택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재미요인 여가열의와 생활 만족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택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재미요인 여가열의와 생활 만족의 관계에 대하여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우재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함께 언택트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 비대면, 비접촉의 방식을 선호하면서 급격하게 재조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정을 뜻하는 언과 컨택을 합친 신조어 언택트가 등장하였으며 해외에서는 노컨택, 제로컨택, 논컨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와 함께 여가활동 역시 언택트 활동으로 대체되면서 여가 참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운동 외에도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언택트 여가 활동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여가 참여의 필수적인 요소로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며 정서적 측면은 즐거움, 재미, 만족, 유쾌함들이 포함된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미는 거의 모든 여가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체험이며 선택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가활동의 참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재미는 다양한 여가활동 종목이나 연령층을 대상으로 여가 몰입, 여가 열의, 생활 만족, 삶의 질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노동 환경의 변화와 워라벨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여가의식이 보는 여가에서 적극성을 띠는 여가, 참여하는 여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데 열의가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가 열의는 주로 여가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고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열의 요인은 여가활동의 의도성과 지속성을 예측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생활 만족은 개인 스스로가 선택한 기준점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의 단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무력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코로나 블루로 대표되면서 환경적 요인과 생활 변화 속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생활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일은 향후 일상생활 회복 정도를 예측해보는 데 있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언택트 혹은 비대면 여가활동에 있어 디지털 기기, 서비스, 미디어 기술 향상과 관련된 관심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언택트 여가활동 참여자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참여를 선택하게 되는지 여가활동을 통해 어떠한 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병 이전의 시대와는 많이 달라진 현 상황에서 여가 참여 전반에서 나타나는 언택트 여가활동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 및 적응을 위해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여가 시간과 언택트 여가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언택트를 통한 여가활동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을 최소화하고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비접촉 여가활동과 여가 서비스 활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으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언택트 여가활동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편의표본 추출법을 통해 일주일에 1회 이상 언택트 여가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총 320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수거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 16개를 제외 총 304개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섯 문항과 함께 언택트 여가 참여자들이 어떠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가활동 참여 유형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여가활동 유형은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지적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미 요인에 관한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의 문항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5개의 하위 요인,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가 열의에 관한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의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4개의 하위 요인,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만족에 관한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의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단일 요인으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처리는 SPSS,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 참여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설문 문항의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및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 CR값 0.7, AV값 0.5, 크롬바 알파 값이 0.8을 넘어 통계적 기준치를 만족하였습니다. 여가 열이 생활 만족의 추정치 SE, CR, AV, 크롬바 알파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로 재미, 여가 열이, 생활 만족의 상관관계 분석은 0.8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인간 인과관계 검증으로 TLI와 CFI의 수치 모두 0.9라는 기준보다 높고 RMSEA 값이 0.8보다 낮게 나타나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설 검증 결과 가설 1, 재미 요인은 여가 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어 가설이 채택되었습니다. 가설 2, 여가 열의는 생활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습니다. 가설 3, 재미 요인이 생활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습니다. 논의입니다. 언택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재미 요인은 여가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적 요소는 여가 참여를 지속시키고 여가열의를 높여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개인의 여가열의에 기여하는 요인은 건강 증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 여가 종목의 재미 요인은 여가열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언택트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열의는 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 여가활동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여가열의는 개인의 상황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의 난이도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동적인 여가활동과 정적인 여가활동 모두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여가활동의 경우 대면 활동과 비교하여 사회적 활동이 제한적이 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나 디지털 기술이 사용이 결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에서의 진입 장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스포츠 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대면 스포츠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비대면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용 용이성을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언택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재미 요인은 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재미, 즐거움은 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즐거움, 좋아함 등의 재미 요인이 생활 만족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특정 산업과 특정 고객층 위주로 연구되고 또 그 이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확산되던 언택트 서비스가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전 산업, 다양한 고객층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면서 변화된 사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재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택트 여가활동의 재미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과 논의에 따른 결론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여가활동 참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주 참여자인 20, 3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언택트 여가활동이 문화적 활동이 많음을 감안해 본다면 OTT 서비스의 확장이 언택트 여가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미적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플랫폼의 증가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위험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생활 만족과 직결되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환경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여가활동 참여자의 언택트 서비스 수용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여가 변화에 대한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인구학적 통계 요소를 주목하고 수용과 확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스마트 기기 접근 및 플랫폼 활용을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가 열의를 저해하고 이는 곧 생활 만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언택트 서비스를 통한 여가활동의 참여 그리고 편의성과 효율성 등 참여자의 성향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택트 서비스를 활용한 여가 참여를 통해 생활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미적인 요소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언택트 여가활동에 있어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디지털 디바이스 접근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사용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접근과 활용을 통해 느끼는 여가 참여의 재미가 생활 만족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결되는 융복합 서비스 구현에 따른 사용 용이성, 사용 유용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재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언택트 여가 활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할 경우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언택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주로 디지털 디바이스와 서비스 사용이 익숙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비율적으로 계산해서 포함한다면 연구 결과를 더 포괄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언택트 여가활동을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는 활동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는 여가활동이 디지털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활용한 활동 외 다른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언택트 여가활동에서도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언택트 여가활동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아닌 곳에서 대면하지 않는 여가활동을 구분해서 연구를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우주환 선생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여가 참여의 변화에 대한 심리적 경험과 어떻게 보면 급격히 증가한 언택트 여가에 대한 탐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 적절한 연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